네, 군에서도 메르스 확진 가능성이 높은 환자가 나왔습니다. 현역 공군 간부가 메르스 1차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아 군 병원에 격리됐습니다. 백대우 기자입니다. 경기도 오산 공군기지 소속 간부 한 명이 메르스 감염이 의심돼 군 병원에 격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오산 공군기지 소속 A원사는 다리를 다쳐 지난달 13일부터 보름 정도 메르스 첫 환자가 발생했던 병원에 입원했는데 군병원 1차 검사 결과 메르스 양성으로 확인된 겁니다. 하지만 발열과 기침, 콧물 등 메르스 의심 증상은 보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군 관계자는 A원사의 메르스 감염 여부는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에서 오늘 최종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했습니다. 특별한 증상은 없었지만 지역 보건소 권고에 따라 자택에 격리됐고 문제의 병원에서 퇴원한 뒤 부대 출입은 없었던 것으로 군 당국은 확인했습니다. 군병원은 그러나 A원사와 그를 문병했던 장병들을 포함해 오산 공군기지 소속 장병 100여 명을 자택 등에 격리 조치했습니다. 국방부는 이와 함께 메르스 감염이 의심되는 현역병 입영 대상자를 귀가 조치하는 등 혹시 모를 군내 메르스 유입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. TV조선 백대우입니다.